갑시다. 14번. 자, 14번 별표하세요. 뉴스페이퍼, 얘가 무슨 뜻이죠? 데스 노티스죠? 사망 통보입니다. 사망 통보. 부고라고도 하죠. 부고. 사망 통보. 자, 그러니까 신문에 실리는 사망 기사예요. 한 신문의 부고. 무엇에 대한? 한 사업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을 포함했습니다. 됐죠? 다음과 같은 말을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부고란에 유가족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실은 거겠죠? 자, 뭐라고 실었냐면, 브레스 오브 히즈 컨시언스 하면은 양심이죠? 그의 양심의 폭이, 다시 말해 브레스 넓이가 그의 가슴의 친절함과 경쟁했다. 마인드 하면은 누구와 경쟁하다죠. 자, 됐죠. 그의 양심의 넓이 폭이 그의 가슴의 친절함과 경쟁했다. 그러니까 양심도 내세워 준다고 친절함 내세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도 내세워 준 거고 친절함도 내세워 준 거죠. 그런데 경쟁했다니까 둘 중 하나는 아닌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양심하고 친절함이 경쟁을 했으면 둘 다 식어주면 좋은데 둘 중 하나는 못 실패 되는 거죠. 자, 자, 더 빌리브드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유가족이라는 뜻이죠. 이런 고무된 언어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이러한 고무된 언어에서 더 빌리브드 유가족들은 유가족들에 의한 블랭크 즉 다시 말해 댁 이하한 부주의의 인적이네요. 자 이렇게 하고 댁 이하한 자 in about 하면 이제 부주의잖아. 부주의한 어드미션 인정입니다. 기대 대상 뭐야? 본격의 대시겠죠. 그치? 자 보자. 좀 어려운데 어디까지 대시냐? 여기까지네요. 친절한 마음씨를 가지고 가진 그런 고인이 양심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부주의한 인정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뭐가 돼? 동사가 얘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블랭크가 주어고 자 그러면은 엑스퍼다이트는 신속히 처리하는 거죠. 왜? PED가 발이라는 어근이고 발을 바깥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히 처리하는 겁니다. 자, 장례식 절차를 촉진시켰다. 신속히 처리했다. 무엇에 의해서? 저승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에 의해
문학을 쓰고 싶었는데 막상 쓰고 보니까 실수한 거죠. 어떤 실수를 한 거야? 그 친절한 고인이 양심이 없었다고. 그치? 자, 그러면 부주의한 인정이니까 실수한 거죠. 그치? 자, 됐죠? 이러한 엘리베이트된 랭귀지에서 유가족들에 의해서 메이크 미스테이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행해진 실수는 A문을 답으로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예문이 정상적이라면 답이 A가 돼야겠지. 왜? 보통 죽은 고인에 대한 찬사는 율러지니까. 그지? 유가족들은 율러지를 시도한 건데 그게 안 된 거죠. 부주의한 실수 때문에. 그래서 답은 델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힌트가 되는 게 부주의한 인정. 그치? 그렇게 되는 거죠. 패턴은 P고. 됐습니까? 그래서 뭘? 아, 그 kind hearted 친절한 deceased 고인이죠. 고인이 뭐가 부족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양심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내 친구 안 좋은 거 같은데. 됐죠. 그래서 이건 동격이에요. 동격이니까 바로 여기서 P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동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14번. 어디 갔지? 자, 15번. 15번이죠. 자, 15번. 와, 별표. 자, 잘 봐봐. 하나의 의견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 뭐 때문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죠. 먼저 문맥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하나의 의견을 듣기를 그 의견이 틀렸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 틀렸, 그 의견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의견에 동의하기는 커녕 의견을 듣지도 않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B동사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B동사 다음에 보호가 마이너스겠죠. 그지? 듣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주어 B동사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다. to 부정사 하는 것은 to 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 to 부정사 하는 것은 to 부정사 하는 것이다. 그럼 얘는 얘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의견도 듣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죠. 그럼 술부도 마이너스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대기합시다. To assume that 대기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여 그들의 확실성이 절대적 확실성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됐죠? 절대적인 확실성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확실성이. 자, 즉, 그들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흔하죠, 이런 일들이. 자식들이 무슨 이야기 하면 이야기 듣기도 전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절대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하면 내 말이 무조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제 이해갔지? 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모든 디스커션, 토의 사일런싱, 침묵이겠죠? 모든 토의, 토론의 침묵. 즉, 모든 토의를 안 하는 것은, 모든 토의에 대한 침묵이니까, 토의를 하지 않는 것은,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내 말이 맞아? 왜 안 되는데요? 가만히 있어 내 말이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릴 수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치? 오류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패러프레이징이죠. 자, 그런데 불행히 자,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문장 전체를 이끄는 부사구가 마이너스라면 그 다음부터는 이글 전체가 마이너스로 전개가 돼야겠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봐봐. 타프롬이 있네. 문장 전체가 마이너스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파프롬 아이엔지. 파프롬이 무슨 뜻이에요? 네버의 뜻이죠. 마이너스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그러면 블랭크는 플러스의 말이 들어가야겠지. 그래야 마이너스의 전개가 되잖아. 체인지 시그널이 있는 거 바로 뒤가 단서니까 패러프레이징으로 가면 되겠지. 왜 패러프레이징이야? C2는 P를 유발하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파프롬이 있으니까 블랭크는 플러스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자의 판단은 팔리어블이 플러스가 되겠죠. 인간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자, 계속 가봅시다. 그들의 실질적인 판단에서는 중요성을 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됐죠? 왜? 캐리웨이가 중요성을 띠다라는 뜻이에요. 캐리웨이. 중요성을 띠다. 자, 다시요. 그들의 실질적인 판단에서는 중요성을 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겠지. 다시 말하면 뭐 때문이야? 그들 자신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됐죠?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이게 everyone이니까 단수로 받은 거예요. himself 이런 것들도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반면에
막기 위한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시 말하면 조치를 안 취해. 왜? 내가 맞으니까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럼 블렌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A번이죠. 그렇지. 오류이다 라는 얘기예요. 펠리어블이 틀릴 수 있는이죠. 그치? 그러면 임펠리어블은 무슨 뜻이야? 여기 나와 있는데 임펠리어블은 틀릴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확실한이란 뜻이 되겠죠. 답은 A번입니다. 틀릴 수 있으니 결국 중요성을 띄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블랭크하다라는 사실은, 자, 블랭크 있는 거 봐봐. 불행히도 그들이 블랭크하다라는 사실은 그들의 실질적인 판단에서는 중요성을 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틀릴 수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오류 있음을 막기 위한 어떠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표 거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